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장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제시를 해드린 종목들,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마포지점의 오재승 팀장의 종목이었습니다. CJ 헬로비전 오늘 1.44%의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 수원지점의 신남선 팀장의 종목이었습니다. 원익 IPS인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내리고 있죠. 4%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연구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지금 특히나 코스닥 쪽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데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망한 종목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는 테스트 핸들러 제조업체인데요. 지난해에는 해외 수출 비중이 81%에 달하는 등 고객선이 다변화되어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업체로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갖춘 업체다. 즉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닝 모멘텀을 갖춘 업체로 최근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분기 어닝 컨센서스는 보시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184억 원과 영업이익이 무려 216% 늘어난 18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지연되었던 반도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최근 어닝 시즌에 좀 잘 어울리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성장성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신규 진입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 또한 밝은 상황입니다. 향후 기존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제 3배 이상 시장 규모가 큰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와 로직 핸들러 시장 진출 목표로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성장성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오버나이트로 접근하는 데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이 지금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기관이 순매도한 일수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즉 두 달 연속에서 거의 이렇게 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실적 턴어라운드와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성이 기인한 기관의 선침매가 어닝 시즌을 앞두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가는 이를 반영하여 오늘 좀 빠지긴 하였지만 지난주에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였습니다. 추세상 우상향 기조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그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현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고가라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증시 격언에도 있듯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이런 증시 격언에도 있듯이 추세 매매 관점에서 오버나잇 승부주에 어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지금 120일선 장기 이평선까지 정배열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거래량 증가와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물대 부담이 있는 만큼 지난 주말과 오늘 시장 대밀림과 함께 지금 그 음봉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목표가로는 이제 지금 목표가로는 지금 단기 짧게는 이제 목표가 8,000원 선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길게는 한번 9,000원 선까지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저가로는 전주 저점 형성 가격인 6,900원.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7,080원 선인데 6,900원을 좀 짧게 붙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점에서 오늘 또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테크윙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각 현재 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9,000원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와우에서 박영식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가 또 경기 방어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경기 방어주에서 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 리스크와 또 일본의 어떤 그 추가적인 경기 양쪽 완화 정책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일부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나 또 지수 약간 투매성 양상이 보여지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오후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섹터와 최근에 좀 수급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G U+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마케팅 경쟁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들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갤럭시 S4나 또 태블릿 PC 등 LTE 폰들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서 가입자당 매출액, 그 ARPU라고 하죠. 이런 매출액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분기 LG U+의 1분기 영업이익은 좀 예상치가 저조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거에 따른 비용 감소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가 된다면은 영업이익 회복과 함께 금년도 어떤 수익성들은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오늘 시장이 어렵고 힘든 양상 속에서도 60일선을 좀 회복하는 굉장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방어주 섹터와 통신주로서의 어떤 기관들의 수급 유입 그리고 최근에 여타 종목 대비해서 이미 조정을 받았던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LG U+의 좀 추가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9,500원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한 8,1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시장의 지금 심리적인 위축에 의해서 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